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전도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2002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거액의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 1,300억 원을 11조로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잭은 거액의 로또에 당첨되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그의 가정과 영혼이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그런 비슷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일부 연예인과 일부 스포츠 스타들은 엄청난 돈을 법니다. 1년에 100억 원 넘게 버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스타로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 현재 병이 들어 병원비가 없어서 보건소를 전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처럼 스타들의 미래가 꼭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땀 흘린 것 이상으로 큰 돈을 버는 것도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돈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과 성공을 앞세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한때인 것입니다. 소위 스타는 인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인기가 아닌 기쁨과 보람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솔로몬 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쾌락 뒤에는 항상 쾌락보다 더 무서운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화와 쾌락이 다 쓸데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달아두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서 사는 삶이 쓸데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역설적인 표현으로 기록했던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산다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첫째로 외로운 인생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끔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버려진 가구들을 봅니다. 그처럼 버림받은 가구들을 보면 가끔 무엇인가 마음에 찡한 아픔이 밀려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제일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는 좋다고 하면서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고독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시 실직자들과 명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땀을 흘릴 수 있는 일터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끔 일하면서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처럼 힘들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터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기쁘게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을 벌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을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과 헌신이 없으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굶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도 선물이지만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선물이고 그 친구의 위로로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는 것도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인정에 굶주린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언어를 주는 것도 선물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작은 노력도 선물이며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언제나 넉넉함으로 기다려주는 것도 선물인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복음을 소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선물을 주면서 살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틀에서 삶의 의미와 목표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야훼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도 강한 자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프라이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항상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언제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하게 됩니까?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겸손하게 됩니다. 그처럼 겸손하게 되어야 진정한 행복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말과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서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사랑의 빛이 나오고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생기고 갈등과 싸움이 그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끔 사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도 절제해야 합니다. 물론 힘들다는 이유를 나름대로 다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처럼 평범한 삶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감사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번 사는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성공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자처럼 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